a holiday. A happy holiday. Singing for the holiday. Singing for the holiday. A happy holiday. Have a happy holiday. Singing for the sinners and the hard luck winners, long time losers, career boozers, singing for the ones that got away. Singing like I'm praying for an act of God, a revelation. Singing for my savior, my slayer, singing for humanity and the animal kingdom. And the animal kingdom. Singing for the sinners and the long distance swimm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박을 나왔는데 원래 처박이 가능했던 장소들이 다 야영 취소가 돼가지고 취소 금지로 되어 있어서 한 세 곳 정도 돌다가 지금 겨우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처박을 하고 오늘 영상은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방송에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박 정비를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세요. 옳지? 올라가. 옳지? 옳지. 언니 준비한 동안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정리가 끝났습니다. 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리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찍었는데 일단 바닥에 이렇게 담요를 한 두세 겹씩 겹쳐서 깔았고 그 다음에 동기용 침낭도 챙겨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게 있는데 이 난로 방석 같은 거 난로 방석을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사용하려고 가져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 어떡해. 오늘 너무 추워서 자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너무 추우면 밤에 차크닉으로 하고 새벽에 집으로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저의 눈 새로운 아이템 어때요, 여러분? 커튼도 달고 이쁘게 조명도 달고 안에도 조명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저녁에 켜보도록 할게요. 너무 추워. 어떡해. 피디야, 너무 추워. 이거 뭐야. 여기 왜 못 왔지?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셔야겠다. 너무 춥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손 시려.
오늘 뭔가 날씨도 춥고 불도 겨우 켰어요. 저 완전 가스가 고장났나 봐. 아, 진짜. 너무 추워. 봐봐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의자가 다 넘어갔어. 어떡해. 오늘 침낭은 비그 아그네스 거를 챙겨왔는데요. 요 제품인데 마이너스 20도까지 내한되는 거라서 오늘 한번 챙겨봤어요. 차박용으로는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디디는 오늘 좀 많이 추워해서 일단 안에다가 핫팩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담요도 덮어줬고 지금 침낭 위에 누워있으니까 따뜻해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바람도 너무 불어서 와, 밖에서 뭘못 해먹겠어요. 바람 때문에 불이 잘안 붙어요. 그리고 저기 가스도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불이 잘안 붙네요.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추운 날 데리고 나와서. 그래도 핫팩 붙였으니까 따뜻하게 좀 한숨 자. 혹시 우동을 한번 끓여볼까요? 바람이 너무 추워. 어떡해. 이거 먹고 좀 쉬다가 집에 가던가 해야겠다. 너무 춥다. 오늘 식사는 우동이랑 오뎅탕 해서 따뜻하게 국물이랑 먹으려고요. 애니 지금 밥 만드는 걸 보고 있어. 배고파? 오뎅탕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볼이 다 텄어요, 여러분. 볼 엄청 빨개. 여러분, 제가 방금 나는 차였다 촬영을 끝냈는데요. 촬영도 아니지. 영상 통화를 끝냈는데 과연 누구랑 통화를 했을까요? 영상 확인은 1월 달에 방영을 한다고 해요. 1월 6일이었나 16일이었나. 그때 나는 차였다 확인을 해주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네, 보시고 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원래 차박을 할 예정이었네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너무 추워서 그냥 디디랑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한파에 와가지고 바닷가 근처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그래서 짐도 계속 날아다니고 이래서 짐을 계속 주스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는 차였다 디디 나오는 거 깨알같이 나오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